며칠 계속 날이 흐렸는데 오늘은 햇살이 굉장히 따뜻하고 뜨겁네요. 저희가 여행했을 때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였어요. 여기 옆에 하천이 보이면, 잘 보이진 않지만 하천이 보이면 이제 비엔나 시내로 거의 다 도착을 했다라는 뜻이 될 것 같고요. 이제 19분, 한 20분 정도 후면 저의 목적지 비엔나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거기 뭐가 있죠? 그 성당, 오페라 극장과 성당과 여러 가지 유명한 유대인 광장이라든지 유명한 그런 여행 코스가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기름이 생각보다 여기도 여기 전에는 다 같이 왔었는데, 그치? 다 같이 왔었는데 이번엔 우리만 오게 되네. 그 길도 똑같아가지고 느낌이 뭐 다 같이 왔던 곳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차를 빌려서 비엔나 여행했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지. 원래는 그치. 거의 숙소에 있었었잖아 재작년에. 여기 비엔나 왔을 때는 다른 지역도 안 가고. 그래서 웬만하면 비엔나 이제 다 아니까. 이렇게 차를 건데 빌려서 우리끼리 오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감회가 좀 새로워요. 항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었는데. 비엔나 시내가 좀 복잡해가지고. 맞아. 오늘은 주말이라서 아마 차들도 좀 많을 것 같고 관광객들도 평소에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쉔브른 공장 앞입니다. 동상의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결국엔 저희가 가지 못했던, 하지만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굉장히 비엔나에게 유명한 명소입니다.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 친구들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친구를? 말하면 동생? 지금 저희 비엔나에서 이제 차를 반납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점심 약속이 있어서 오페라 극장 앞에 지금 가려면 10시 지금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어떤 애기도 나왔고 어떤 성인도 나오고 맞아. 나도 나갈까? 아리랑 한번 쳐볼까? 하다가 자, 우리 짐이 하나 늘었습니다. 아, 어마어마하네요. 짐이 하나 늘었어요. 이거 또 책 가봐. 여기 영식도 원래 있던 가봐. 우리 둘이 메고 다니는 짐 가봐. 어마어마해.